355번 해보자. 일단은 나를 보면 얘는 원점 대칭이네. 기함수. 기함수면 원점을 지나긴 하고 fx가 함수값이 1이 될 수가 없대. 그 말은 뭔 말일까? 0,0을 지나는데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고.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0,0을 지나는데 원점 대칭이라. 여기를 지나 분명히. 그런데 함수값이 1이나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겠네, 그럼. 그치? 왜냐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원점 대칭. 아니면 막 이런 형태로도 그려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그려진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달을 좀 보자. 달을. fx는 그러면 1을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 이말 때문이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소리 때문에 그렇지.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통과를 하려면 막 요렇게 갔다가 여기를 잠깐 거쳤다가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거든.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 그래프의 측면에서. 아까 쌤이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 있잖아. 이런 그래프를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미분 가능하고 1이 되진 않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더 추측할 수가 있는 게 1을 넘어서지 못한 함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도 절대값이 1을 넘지는 못해야 돼. 왜냐면 0,0을 반드시 지나면서 1이 되지 못한 함수기 때문에 1을 넘어서지를 못하거든. 그치? 그래서 얘도 절대값이 1보다 커질, 마이너스 1보다 커질 수가 없어, 절대값이.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라는 걸 확인을 하니까 이 그래프가 거의 확실시돼 가는 거지, 지금. 이 그래프가. 자, 그러면 이제 가나 다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얼추 찾았고, 이 기억은 맞아.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냐? 감소가 안 돼. 왜냐면 절대값을 1을 넘지 못하는 이 관계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거든, 얘들이. 게다가 뭐 굳이 이제 도함수, 아 얘가 도함수니까 뭐 이미 확인이 된 바지.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 보이고 무조건 증가지. 그리고 세 개의 변곡점을 갖냐. 지금 쌤이 그려놓은 그래프는 변곡점이 하나인 것 같기는 해. 그렇지만 좀더 이제 확인을 해보면 2개 더함수까지는 가보자. 먼저 앞에 게 미분 f'x가 되고 1 플러스 f-x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fx 뒤에 거 미분 그러면 마이너스 발생하지 속미분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야. 그런데 함수가 기함수면 그 도함수는 우함수가 되잖아. 그러면 얘라고 생각을 해보고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해보면 f 프라임 x 플러스 f 프라임 f 마이너스 x. 그다음 얘를 요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지.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 f 프라임 x가 돼. 그럼 얘 사라져. 그다음에 f 프라임 x로 묶여 둘이. 그러면 f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fx야. 그런데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들이, 얘는 증가였기 때문에, 0인 구간이 없어 보이고,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지금 1도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도 더더군다나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함수값의 fx의 범위 때문에 그렇지. 이 구간 안에 존재해야 되거든.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아까 다 양수였어, 모조리에. 그리고 얘는 그래서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되는, 0이 되는 순간은, 이 fx가 우함수가 될 때여야 되거든. 우함수가 돼야 돼. 그래야 둘이 0이 되잖아. 그런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왜냐하면 어차피 얘도 F0이 되고 얘도 F0이 되니까 빼보면 0 되잖아. 그래서 기함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0일 때. 우함수가 아니잖아. 어찌됐든. 그래서 D급도 틀려 보여.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다음 88번으로 가보자. 88번. fx는 극대값을 갖느냐 미분을 해야 되네. 일단은 f'x는 x의 2n 제곱분에 얘 먼저 미분하면 x분의 1 곱하기 xn 제곱 마이너스 lnx nx의 n 빼기 1승 되겠네. 잠깐만 여기. 아이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아이고, 정신이 없다. xn제곱, 아, 여기 안 썼구나.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러면 x를 n개씩만 없앨까? xn제곱 분에. 여기 x분의 1. 다음 여기도 n개만 없애면 x분의 1 하나 남지. 그래서 x분의 n, ln, x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 x 하나씩만 곱할게.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승분에 1 마이너스 n, ln x가 되겠네. 자, 그러면 그 값을 갖기는 갖는 것 같아. ln x가 얼마일 때? n분의 1이 될 때. 즉, x가 2n분의 1제곱일 때. 그러면 2계도 함수로 가기 좀 불편하니까 2계도 함수 가야 되네.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것만 먼저 해보자. 즉 2의 n분의 1승 앞에 있는 구간은 뭘 대입하는 게 좋겠어? 2의 뭐 2n분의 1승 같은 걸 대입을 해보자. 얘가 좀 작아 보이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1-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양수거든, 양수. 그 다음에 또 이 구간의 x에 n분의 2제곱을 넣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가. 그럼 1-2가 되니까 음수가 되거든. 그럼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극대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n이 1일 때, n이 1일 때라. 요거는 좀 복잡해서 n의 값을 줬나 보네. 그럼 fx는 x분의 ln x고 그 다음 f'x는 뭐 아까 식에다가 1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x제곱분의 위에 보면서 n에다 1 넣고 있어.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2계도 함수 x의 4제곱분의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1-ln x 곱하기 2x야.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 이렇게 되네. 그러면 x 하나씩 없애자. x의 3제곱분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ln x고 그럼 ln x가 2분의 3일 때 변곡점을 갖긴 하네. 이게 더 함수가. 그러면 위로 볼록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우리는 얘 부호만 확인하면 되겠네.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 범위 때문에. 그러면 양변에 ln 취해볼게. ln 취하면 2분의 3보다 작네. 여기 ln 취했어. 그 다음에 2ln x고 2배 했어. 그 다음 3을 빼래. 이렇게 되네. 3을 빼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맞아 보여. 자, 그 다음 디귿이야, 디귿. 일단은 극대값을 갖고 어떻게 그려진 함수일까? 극대값을 갖는데 극대값은 분명히 아까 여기서 가졌어. 2의 n분의 1승에서 가졌어.
그래서 이 n분의 1승을 대입해 보면 뭐 여기다 대입해 볼까? 2의 n분의 1승에 n제곱분의 n분의 1이네. n2분의 1이라는 극대값을 가져. 그리고 0에 대한 좌극한 보내야지. 진수 조건 때문에 우극한 우극한. 근데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지.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볼까? 그 값이 하나밖에 안 찾아졌거든 아까. 무한대로 보내보면 x의 n제곱분의 ln x는 무한대분의 대충 1 되겠네. 예, 로피달 써봐도 알겠지만 0으로 가네. 양의 0, 0 플러스로 가죠. 이렇게 그려진 형태.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값이 요 최소값을 줬는데 이 그래프는 최소값 자체가 없어. 최대값은 있겠지, 최대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나왔다면 2분의 1이 좀더 위에 있으니까 다 모든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맞아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부등호 방향 때문에 가볍게 제낄 수가 있어 보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01번. 자, 1401번인데 이 그래프 개형을 파악을 해야 되네. 일단은 요 식은 f'x는 nx의 n-1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n제곱 2의 마이너스 n제곱하고 미분이 되네. x제곱. 그러면 살짝 묶이지. x의 n-1제곱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으면 n 빼기 x 이렇게 잡히네. 자, 그러면 기억은 뭐 여기다가 f2분의 n을 넣어보면 2분의 n의 n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이 나오고, 자, f'2분의 n 계산해 볼게. x 2분의 n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그 다음에 n 빼기 2분의 n인데 요게 또 2분의 n이라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얘랑 똑같아지네. 그래서 맞다라는 거 확인이 되네. 자, 극대값을 갖네. 극대값의 강력한 힌트지 여기가. n을 기준으로 x 앞에 있는 뭐 n-1만 살짝 넣어볼까? 그러면 n-1 여기다 넣어보면 양수가 되네. 양수. 그치? 그 다음에 n+2를 넣어보면 여기다가 음수가 되네. 음수.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극대값을 갖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이고. 디귿은 변곡점이 0,0이 변곡점이냐라는 걸 말하고 있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n이 뭐면 변곡점만 확인을 할까 그냥? n이 짝수일 때는 이 그래프는 여기가 홀수 되고, 0일 때도 그 값을 갖고, n일 때도 그 값을 갖네. n이 짝수면,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라고 해보면 대충, 뭐, n이 4라고 해볼게, 4. 그러면, 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0에서도 부호가 바뀌고, 4에서도 부호가 바뀌거든, 이 식은. 그래서 0,0이라는 그 값을 갖고, 또 뭐, n, 아까 n, 극대값이 있었는데 극대값 계산을 안 해놨네. 저기다 n을 넣은 값. n을 넣은 값이 여기, 뭐, n의 n제곱,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란 극대값을 갖긴 가죠. 그 다음에, 0,0에서 변곡이 아니거든, 지금.
여기는 극대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0으로 간대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발산하네.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지금 n이 짝수기 때문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게 돼. 그리고 얘도 여기에 음의 무한대 들어오면 무한대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n이 짝수일 때 여기 나오더라고 그래프 개형이. 맞네. 일치하지. 그래서 0,0에서 변곡이 아니야. 극소가 될 때가 있어 n이.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물론 예를 들어서 n 했다가 뭐 3만 넣어볼게. 그럼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뭐 2 마이너스 x꼴이 되면서 극값은 하나만 같거든. 극값은 n, n2의 마이너스 n꼴에서 극대값을 갖긴 가죠. 0,0을 지나고.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서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가 돼. 그런데 이번엔 n이 홀수였어. 홀수. 음수를 홀수 거듭 제곱하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가 되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그래프가 내려가게 돼. 이렇게 되면서 내려가게 돼 그래프가. 그 다음에 다시 어차피 0으로 간다며 이렇게 그래프가 0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요렇게 그려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질까? 요런 식으로. 근데 0에서는 변곡인지를 확인하려면 원래는 미분을 하긴 하겠지. 이계도 함수를 그려보면 지금 문제의 정답은 확인해서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긴 해. 이계도 함수를 확인해 버려서 그냥 요것만 가볍게, 아 여기 있네 여기, 이 도함수만 가볍게 정리해 볼게. 한번 전개를 해 놓고 해야겠네. 2의 마이너스 x승 2x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얘 한번만 미분해보고 정리하자. 답은 얘인 것 같아. 요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2x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4x 빼기 3x의 제곱. 그럼 다시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보면 4x-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은 채로 안으로 넣어버리자. 이렇게. 그러면 x3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가 되면서 변곡점을 몇 개를 갖게 돼? 3개 정도를 가져보여. 0, 1, 4 이런 데서. 그렇지만 얘는 지금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 개형 잘 이해를 해놔봐. 그러면 도움 될 거야. 그 다음에 1425번이네. 자, 1425번. 이 그래프는 점 PY 좌표의 최대가 될 때라고 했는데, 선을 조금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여기 2세타네. 그럼 이렇게 선 그으면 여기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2세타 여기는 사인 2세타가 되겠지. 그럼 Q의 좌표는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컴마 그지 1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고 사인 2세타네. Q의 좌표는 잡았어. 근데 P의 Y좌표가 필요한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평행선 하나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 요렇게.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동의가 관계 때문에. 그럼 여기가 1이니까 또. 여기는 사인 세타지. 그러면, 사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인 2세타인데, 사인 세타를 빼면 Q의 Y좌표만큼이 확보되지. 그래서 Q의 Y좌표는 사인 2세타에서, 여기가 사인 2세타고 요 사인 세타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P의 Y좌표가 계산이 돼. 그러면 이 P의 Y좌표가 최대일 때 요 함수를 그럼 F세타라고 해야겠네.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F' 세타는 2 코사인 2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얘가 0이 될 때 찾아보자. 극대값. 그러면 4 마이너스 4, 아이고, 얘가 0이 될 때를 푸는 거지 지금. 백악공식 쓰는 게 좋겠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돼.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0이고, 근의 공식 코사인 세타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30이 돼버리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 구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